유년부 7과 하나님은 무엇을 들으셨나요? 시작합니다. 오늘은 큰 어려움을 만난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배울 거예요. 요절 챈트 영상을 보면서 함께 불러봐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을 기억하고 지키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남왕국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앗수르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일이 일어났고 큰 어려움 앞에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앗수르의 손에서 유다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구원자세요. 이 이야기를 기억하며 기억하기 활동 함께 볼게요. 아래 그림은 오늘 들은 말씀 남왕국 유다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런데 사건이 뒤죽박죽 섞여 있네요. 사건의 순서대로 그림의 번호를 적어볼 거예요. 그리고 부록 101페이지에 기억하기 활동 스티커를 통해 핵심 단어 스티커를 찾아서 붙여보도록 해요. 앗수르 왕의 신하인 랍사게는 예루살렘이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말했어요. 남유다는 이제 어려움을 만났어요. 우리 이 세 개의 스티커 중 어떤 핵심 단어가 어울릴까요? 맞아요. 위기예요. 남왕국 유다 백성에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럼 여기에 첫 번째 일 적었어요.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앗수르 왕 산헤립이 보낸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 하나님을 찾았어요. 히스기야는 어려움을 만나자 하나님께 무엇을 했나요? 핵심 단어 기도 스티커를 떼어서 붙여볼게요. 위기를 만나자 히스기야가 기도했어요. 두 번째 일이에요. 마지막 일은 무엇인가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께서는 남왕국 유다를 앗수르로부터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핵심 단어 구원 스티커를 붙여서 완성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를 앗수르로부터 구원해 주셨어요.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어요. 세 번째 일이에요. 친구들, 산헤립 왕이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이 편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두려움을 준 편지 내용이 빈칸이 있어요. 초성 힌트를 보며 우리 빈칸을 채워 편지를 완성해 볼게요.
내가 믿는 내 어떤 글자가 어울릴까요? 맞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맞아요. 속지 말라. 같이 적어봐요. 속지 말라. 산헤립 왕이 히스기야에게 두려움을 주는 편지를 보냈어요. 이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 히스기야는 이 편지에 어떻게 했나요?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히스기야의 기도 내용은 초성을 적고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무엇 해달라고 했나요? 맞아요. 구원하옵소서 하고 기도했어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어요. 친구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무엇을 들으시나요? 핵심 문장을 따라 읽으며 외쳐볼게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셨어요. 실천하기 함께 볼게요. 히스기야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하고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말했어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높여지기를 원했지요. 아래 편지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들이에요. 한번 편지를 살펴볼까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왜 믿어? 믿지 마.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하는 편지예요. 두 번째 편지 내용 같이 볼게요. 너는 잘할 수 없어. 결국 안 될 거야. 우리에게 부정적인 마음을 주는 편지예요. 세 번째 편지에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상황 말들을 적어볼게요. 우리 친구들은 어떨 때 두렵나요? 선생님도 적어볼게요. 넌 혼자야. 이런 말을 들으면 두렵고 속상해요. 너랑 안 놀아. 이런 말 들으면 우리 마음이 두렵고 불안해져요. 그럼 이렇게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들, 말들 속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 내가 구하는 것,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이 천천히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 내용을 이 빈칸에 적어볼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적어보세요. 선생님도 같이 적어볼게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셔. 하나님께 어떤 도움을 요청해 볼까요? 친구들이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적었어요. 친구들도 적어보았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로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더 느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적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이 흐린 글씨를 따라 적으며 같이 고백해봐요. 이 일을 통해 누가 높여지기 원한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높여지기를 원해요.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두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해요. 살아계신 구원자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언제나 듣고 계세요. 어려운 일, 두려운 일을 만날 때
이렇게 해요. 함께 외쳐볼까요?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자.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두렵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